7월 초에 해외에 계신 림님께서 200불 후원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사조명리의 목각입니다. 갑목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드리는 운세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또 있겠네요. 이 운세 방송은 태어난 계절을 빼고 일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운세 방송 하나하나를 무서워하시거나 또는 개인 운세처럼 굉장히 맹신하시는 경우는 시청을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미삼아서 봐주시고요. 자, 갑목부터 이제 시작해 볼 텐데 우선 갑목 일간분들은 임신월이 천간에 임수라고 하는 이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원숭이 신금이 편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양력 8월 7일 입추부터 시작 해서 9월 7일 백로 직전까지의 한 달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도표에 보기 쉽게 지금 나열해 놓은 이 상황들을 보시는 글자들 한번 살펴봐 주세요. 관성이 굉장히 왕성해지고 있죠. 그리고 비겁의 에너지인 목에너지가 굉장히 무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재관은 굉장히 불안하네요. 8월 임신월은 갑목일간으로 태어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사주의 병정화라든가 이 화가 제대로 갖춰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또 결실이 따라주는 상황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병정화가 드러난 분들일 경우에 확률이 높고요. 또 수를 갖추신 분들 임수라든가 계수라든가 이런 수를 갖추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설수를 조심하셔야 되는 달입니다. 관성이 왕성하다는 뜻은 이 금이 왕성해진다는 의미는 갑목일간 분들께서 능력을 쓰게 되거나 또는 갖추게 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큰 계약이라든가 큰 프로젝트가 들어올 수도 있는 달입니다. 지장간 운동이 또 두드러지죠. 현재는 병지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임수 편인 같은 경우에는 장생지 환경에 놓여고요. 실제로 이번 달은 이 임신월이기 때문에 신자진의 인성운동인 수운동이 굉장히 왕성해지죠. 끌고 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식상 중에 식신에 해당하는 이 병화가 추분 9월 23일 이전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지만 식신이 병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에 가신다거나 만성질환에 시달릴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는 셈이죠. 이 병화 병지 환경에 놓여요. 그리고 마지막 경금 현관이 바로 걸럭지 환경에 놓이면서 굉장히 왕성해집니다. 그래도 식재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식재가 이 불리함으로 인해서 금전기회나 결과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금전기회, 경제적인 기회, 면접기회 이런 결과가 썩 그렇게 시원하게 뚫리는 달은 아니라는 거죠. 가급적 신중해질 필요가 있고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건강에 대해서도 아까 만성질환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달이고요. 그래도 예전부터 내가 좀 몸이 안 좋았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건강운, 내가 몸이 안 좋았다고 한다면 이 건강운은 회복이 되는 흐름입니다. 회복이 되는 흐름이고 을사년을 향해 가는 시기예요. 이제 9월달이 되었다는 것은 9월달, 이제 8월달이죠. 양력 8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유월 갑술을 놓고 들어갈 거니까 앞에 신미월을 마무리를 하고 상반기를 끝냈단 말이죠. 갑진년에. 을사년을 향해 가는 시기이고 하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운세 자체가 갑진년의 상반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을사년을 향해 간다는 것은 바로 갑목일간 입장에서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이제 점차 목생화를 하고 있다. 즉 건강이 나빴다 하더라도 회복되어가는 흐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타인이나 타기관과 송사나 재판에 걸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전속결 하셔야 됩니다. 목성화 직전 연도이기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것을 생각만 너무 많이 하시고 계시다가 망설이시다가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송사나 소송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진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타이밍을 잘못하면 놓칠 수 있어서 이것 때문에 결과가 불리해질 수 있는 흐름이 있기는 합니다. 회사를 옮기고자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그래도 따라주고요. 임신월에 아니니 관서를 하면서 시험운도 괜찮고 또 자신이 빛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 신자진 수운동으로 인해서 인성이 깔려 있어요. 결과가 따라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갑목일간 분들은 시험운, 또 이직운, 다른 일관들보다 점수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주거지를 이동하는 분들, 뭐 아파트를 매매를 하시고 집값을 내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지만 규모를 줄여서 가시는 경우는 당연히 이사가 거의
확실시 되는 부분이고 이사가 완료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매매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시는 분들도 이사를 잘 가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규모를 크게 가지는 좀 힘들어요. 규모는 비슷하게 가시거나 줄여서 가시는 경우로 보시면 되고 연애하시는 분들 또는 연애운을 꿈꾸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인 감정 소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상반기가 끝났긴 했지만 임신월 같은 경우는 좀 일방적인 이 임수 자체가 간목 입장에서 진년의 흐름이 신자진은 이어지겠지만 아직 간목에 투출되진 않아서 서로가 기댈 수 있는 글자는 아니에요. 달로 들어온 운 자체가 그래서 서로 안 맞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달입니다. 재회를 꿈꾸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회가 어긋나거나 서로가 왜 헤어졌는지를 이유를 확인하시게 되는 달이 될 수 있고 서로 첫 만남인 경우에는 각자가 너무 잘하는 그 이상형의 상대방을 끼워 맞추게 되는 흐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이야기 드릴 건데 원숭이 글자가 들어왔잖아요. 돌발 사고 조심하셔야 되는 달입니다. 모든 100% 간목일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돌발 사고라고 한다면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죠. 원숭이 이 신은 실제로 신과 맞닿아 있는 글자이고요. 또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지지로 들어온 글자를 보시게 된다면. 근데 임수는 이 세상의 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향을 동서남북을 말씀을 드리자면 동쪽과 북쪽으로 가시는 경우 본인이 계신 곳에서 이 방향을 조심하셔야 되세요. 동북 방향은 조금 약속을 미루시거나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교통사고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깊은 산속 가시는 일이 있을 때 그런 곳을 지나가신다거나 그런 곳을 출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신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상 화운이 불리해진다는 거 신자진 수의 인성운을 열어주기 때문에 생식기능을 열어주는 부분이긴 하지만 안목 일간들에게만 식상 화운이 이제 이 금의 관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리해질 수가 있고 본인의 좋지 않은 기질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를 갖추신 이들은 무사수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또 화를 갖추신 분들은 결과나 결실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달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 8월 7일 입추가 들어와서 9월 7일 백로절기가 진행이 되기 직전까지의 한 달 동안의 흐름입니다. 을목 입장에서는 이 임신월은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을목에게 임신월의 환경은 태지 환경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지장 간의 운동이 재관인이 모두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무토, 정제, 임수, 정인, 정금, 정관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재관인이 모두 운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 돼요. 양력으로는 9월 23일 정도에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가 곧 올 텐데 아직 9월 23일 가기 한참 멀었잖아요. 이 9월 23일 이전이라는 것은 가을로 들어가기 직전이고 물론 절기로는 입추 이후이지만 실제로는 병화가 아직까지는 힘이 있어요. 임신월인데 병화가 왜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계절적인 흐름을 꼭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병화에 의해서 보람을 찾아가는 한 달이다. 또 재관인 운동은 흉한 것을 피해간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을목분들 중에서는 승진의 기쁨을 맛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올해 내가 함께 할 만한 올해 일할 만한 힘을 만들게 된다거나 또 내가 도움을 받을 만한 어떤 인맥을 형성하게 되는 아주 반가운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긴다는 것은 임신월이 갑진년의 임신월이기 때문에 신자 운동을 한다는 의미가 있죠. 이 수의 운동은 인성 운동입니다. 긍정적인 일들이 더 많아지고요. 하지만 반면에 좋은 것만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반면 스스로 게을러지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도표를 보시게 된다면 비겁이 이 목의 에너지가 떨어지죠. 무력해지고 관성의 에너지는 힘이 붙기 시작했어요. 자, 이 뜻은 금전적으로는 사업이나 직장 등에서 내가 엉뚱한 일에 신경을 쓰거나 또는 현실과 멀어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지나치게 의지하는 모습을 또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장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정 사람들과 특정 조직들과 다툼이 있거나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송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나 다툼에서는 다소 유리한 흐름이 보이는 달이고요. 회사를 옮기는 흐름 같은 경우에 즉 이지구는 본인에게 이 을목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리하거나 순조로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강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을 좀 찾아본다면 신경성, 두통, 또 정신적으로 내가 쇠약해질 만한 일들이 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눈이 이 운동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상과 제가 부족해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고 새로운 흐름이 들어오고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식상과 제가 부족해진다는 것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고갈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억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기대지 않는 이상은 정신적으로 소모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남녀간의 애정운 같은 경우에도 본인 위주로 판단을 하고 본인 위주로 고집을 부릴 수 있거든요.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을 하게 되니까 관계가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일방적인 애정의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이 갑진년의 흐름도 또 임신월의 흐름도 지금 양적인 이 에너지들이 지장간에서조차 개수 빼고 다 지금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고집대로만 자꾸 사람들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좀 독단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특히 애정운은 더 그렇고요. 집을 옮기는 부분은 양력 8월달 이제 조금 더위가 누그러지기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덥단 말이에요. 원하는 집으로 가실 수 있어요. 드디어 원하는 운으로 원하는 집으로 원하는 주거지를 찾아서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이번 달이고요.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아무래도 각자 개인운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고수 또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 꼭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달은 을목분들이 그동안 해오셨던 거 2019년도부터 수생목으로 3년 2022년도부터 목생화로 해서 3년 이렇게 열심히 해오셨던 부분들 노력으로 이루게 되는 1년 중 이것을 이루게 되는 또 흔치 않은 달이에요. 그런데 이동을 하실 때 갑진년의 임신월이라고 한다면 자 이거 좀 지우고요. 이게 지지로 표현을 드리자면 호랑이 임목이 갑진년에 이 갑에서 나온 에너지이고 임수에서 나온 지지 글자가 해수라고 보기 좋게 제가 한번 이렇게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자, 인, 해, 진, 신 이렇게 지금 글자가 바뀌어서 여러분들께 보이죠? 이 갑목 에너지는 사실 이렇게 인에는 겉으로는 합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임신월이 되면서 갑목은 이 원숭이 글자 임신의 신에서 힘을 잃게 돼요. 그런데 이 임수라는 북쪽 에너지는 임신월의 신에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가을에서 겨울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병화가 아직 힘이 있긴 하지만 이 글자 그대로 보시면은 임수가 힘을 얻기 시작한다는 것은 올해 을목에게는 갑진년이기 때문에 이 갑은 을목과 통하는 목의 에너지입니다.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진은 인묘진으로 이어져 왔던 22년도부터 목운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을목분들이 당연히 이번 해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인데 자 이렇게 갑목이 잠깐 끊기는 이 임신월을 맞이했다는 것은 북쪽을 조심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고운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이동을 하고자 할 때 북쪽 또는 어두운 곳 밤을 뜻하겠죠. 낮보다는 밤을 조심하시라. 그리고 방향에서는 북쪽을 조심하시라. 또한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진이라는 것은 개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축축해요. 습기가 차고 축축한 것을 조심하시라. 이 임신월 안에서는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 개인운 상담 필요하시면 고정 링크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 8월 7일에 입추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9월 7일 백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의 한 달입니다. 우선 병화분들은 이번 임신월에 천간에서는 임수라고 하는 편관을 만나게 되고 지지에서는 편재라고 하는 반가운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재 갑진년의 큰 운 안에서 맞이한 임신월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상반기 동안 다소 정체되는 일들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이제 8월부터는 어엿한 하반기의 운이고 또 하반기는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일들을 여러가지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즉 결과들이 이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여기서 원숭이 신 글자 속에는 바로 무토 식신운동과 임수 편관운동, 또 편재에 해당하는 경금운동이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신자진운동을 함에 있어서 식신의 환경은 정지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임수 편관은 바야흐로 본인의 노력보다는 운을 많이 타게 되는 장생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편재 경금 같은 경우에는 볼록지 환경에 놓이게 되죠. 내가 노력을 하는 부분보다 보상을 받는 것이 좀 더 커지는 달이 되는 셈이에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편관 에너지가
장생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인수는 무력해지지만 나머지는 보시면 재성은 굉장히 왕성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도 사실 좋아지는 흐름에 놓일 수가 있어요. 단 연세가 많은 분들은 건강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달 중 하나이고요. 그동안 건강이 좋지 않았던 분들은 나이를 무시하고 크게 개선이 되는 달입니다. 건강이 안 좋았던 분들은 크게 개선이 되는 것이고 연세가 이제 많은 분들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어디까지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운세 방송은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일간 중심이기 때문에 월을 중심으로 한 정확도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금전 흐름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임신월이라고 하는 이 달 자체는 월운이긴 하지만 병화 자체의 힘은 크게 떨어져서 병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병화가 크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비겁이 약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얘기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사업장을 갖고 있다거나 또 주거지의 어떤 이 현금화 시키는 작업들, 즉 매매를 통한 현금화 작용을 했을 때 비겁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 혼자서 독식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화 작업이 순조롭습니다. 이 말은 현금의 수익의 이 흐름들이 아주 순조롭다, 괜찮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덜 뜯기게 된다는 거죠. 또 사업장을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과 생각이 좀 많아질 수가 있어요. 비겁이 약해진다는 것은 나 혼자서 독식을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덜 듣게 되죠. 말 그대로 고민과 생각이 많아져서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은 운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 타이밍을 놓치는 상황, 즉 이 토가 완만한 흐름은 아니에요. 아까 무토의 이 무토 병지 환경에 놓이는 상황 때문에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회사 이직하는 것은 이번 임신월에 이 8월 달에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미룰 수 있으면 미룰수록 좋아요. 계획 잡으시고 추진하시는 건 좋은데 중요한 결정은 좀 미루시라는 거죠. 그러면 주거지를 이동하는 이사원 같은 경우는 또 어떨까? 이사는 매매운의 흐름은 좋지만 이사를 결정하거나 내가 이사를 판단해야 되는 시기로는 불리한 달이 있기도 합니다. 현명한 배우자를 옆에 끼고 있다고 하신다면 그런 가족 중에서 내 판단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미루시는 것이 좋아요. 이사를 하시기에는 유리한 흐름은 아닙니다. 그러면 재판이나 소송 같은 것은 또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것도 유리한 흐름이긴 해요. 편관이 탄력을 받고 있으니까 장생지 환경에 놓였다는 뜻은 소송이나 재판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운이 많이 따라줘야 되는데 임신월은 1년 중에서 가장 흐름이 괜찮은 달이긴 하지만 이것도 유리한 흐름이긴 하지만 지체되고 지연되는 흐름이라는 것이 그래서 절대로 서두르시면 안 돼요. 서두르시면 안 돼요. 연애를 현재 계획 중이신 분들 결혼을 이제 계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사람들 중에서 대상들 중에서 내가 한 명을 택하게 되는 흐름이거든요. 재관의 흐름 자체가 이 재성이 굉장히 왕성하다는 뜻은 식상의 환경을 등지고 살피게 되는 흐름인데 임수라는 것은 병화를 이제 간을 보러 오는 거죠. 이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애정운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 중에서 한 분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이제 이게 회복이 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올인을 하시긴 할 거예요. 그러나 확실하게 한 명을 처음부터 선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에 지연되고 지체되고 결과가 잘 보이지 않았다. 애정운의 흐름에서 내가 드디어 한 명을 겨우 선택해서 시작하게 되는 흐름이라는 거죠. 여러 보기 중에서 한 분을 선택하시게 되는 흐름이 이번 달입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주변에. 근데 병화 일간을 중심으로 사주가 돌아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장거리 여행은 계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거리는. 밖을 보셔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 하반기부터는 안을 보셔야 되시고 내 식구들을 챙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가정을 돌보셔야 됩니다. 계획이 커지고 추진력이 커질수록 비겁이 약해진다는 것은 밖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안을 보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내가 사업장의 대표다. 그러면 내 사업장을 먼저 단속을 하셔야 되시고 내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없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직장인이다. 그러면 집안 단속도 하셔야 되시고 집에 위험한 물건이 없나 살펴보셔야 됩니다. 밖으로 장거리 여행을 떠나거나 장기간 출장을 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8월달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양력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여러분들께 필요한 부분만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영화분들 방송 보시다가 개인상담 필요하시면 고정 댓글 꼭 참고하셔서 제게 개인상담 요청 정식으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신청도 부탁드립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글자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에 임신월이 양력 8월에 입추라는 절기와 함께 들어와서 5월 7일 양력으로 백로 절기가 시작되기 직전까지의 약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기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에는 임수가 뜨고 지지에서는 신금이 떴습니다. 임수는 정관운동을 하고 이 신금은 정제를 이 신자진의 신금운동으로 정화 입장에서는 또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달입니다. 우선 갑진년이라고 하는 이 1년호는 땅에서 올라오는 큰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작은 일들이 크게 확장이 되는 흐름이 1년 내내 펼쳐집니다. 그래서 백호라고 하는 이 별명을 갖게 됐죠. 정화분들은 이 임신월 시작되면서 가을이 확실하게 시작됐다고 느낄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양력으로 9월 23일이 추분이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는데 이 9월 23일이 오려면 아직도 한 달하고도 꽤 많이 남았죠. 그래서 이 임신월 자체로서는 화에너지가 아직까지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임수가 크게 탄력을 받는 달입니다. 임신월이라는 이 에너지는요. 이 신금 속에도 임수가 들어있어요. 아주 약하게. 그래서 갑진년에 상반기에 끝났던 수의 에너지가 잠시 다시 또 꿈틀거리는 상황이 있는데 임수가 크게 탄력을 받는다는 뜻은요. 남아있는 화에너지를 마지막으로 신미월에서 마무리를 하고 완전히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렇다면 언론이나 방송, 미디어 이쪽 계통은 큰 진전이 있습니다. 홍보, 마케팅 이쪽도 이 업종 중에서 유리한 흐름이 예상이 돼요. 그런데 주변인들과 맞춰야 되고 왜냐하면 관성에 대한 이 수에너지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현관은 에너지가 떨어지고 정관은 유리한 입장에 놓입니다. 정화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협력을 해야 되고 타인이나 주변인들에게 협력을 하셔야 되고 또 관성의 회복이 따르다 보니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내가 바깥 환경을 즉 외부를 인식하고 외부를 돌아보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털이 드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정화분들 입장에서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양력 8월달이에요. 건강은 서서히 좋아집니다. 정화분들 이번 달 직전까지 스트레스 받으셨다거나 하시던 일이 잘 안 풀리고 조바심 나고 급해지고 서두르고 뭔가 이제 잘 안 풀렸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들은 서서히 좋아지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노력한 것들이 점차점차 크게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인성이 무력해지고 나머지 중에서 재성이 굉장히 강해지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과 이 금전이 노력한 만큼 특히 점점 좋아지는 흐름에 놓이는 것이 이번 달이에요. 금전운은 사업운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장사는 사업주도. 그런데 이동을 하시는 것 중에서 특히 이사 또 회사를 옮기는 이직 여기서는 불리한 흐름이 있습니다. 회사를 옮기는 부분은요. 성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주거지를 옮기는 이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신 주거지 즉 집을 유지하시는 것이 더 현명하다. 그리고 또 이사를 가시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매매운도 불리할 수 있거든요. 이사나 이직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현재 계신 곳을 당분간 좀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요. 취업을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취업이라는 것은 내가 쉬고 있다가 직장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배운 것을 써먹으셔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2024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수생목으로 3년 그리고 2022년도부터 인묘진으로 3년 목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로 목생화의 이 직전 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중하셔야 되는데 금수가 시작되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서북쪽으로 이 금수 방향을 찾아보셔야 되는 상황이셔서 정화분들은 좀 신중하셔야 되는 흐름이 있어요. 물론 결과는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첫 취업인 만큼은 첫 취업을 하시는 상황인 경우에는 더 신중하셔야 되시고 오랜만에 재취업이라고 한다면 더 신중하셔야 되는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애정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툼이 있어도 사이는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으셔도 조금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국에는 맺어지게 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정 사람이나 특정 기관과 다툼이나 송사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이 어렵다고 하셔도 월 하순으로 가시면서 결과가 유리해지거나 또 이길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는 외부의 도움을 받으셔야
영화분들에게 유리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야기들만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운은 각자가 다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사는 것도 다 다르시고 하니까요.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 정화분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취할 건 취하시고 버리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수가 이제 탄력을 받다 보니까 그러나 갑진년이라고 하는 이 큰 운 안에서 정화분들이 다소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달이에요.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놓칠 수 있고 내가 다 잡은 기회도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번 달에 정화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 능력만을 믿어서도 안 되고 나의 판단만이 100% 옳은 것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평상시에 직관이나 촉이 강한 정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그 촉이 엇나갈 수 있습니다. 가급적 주변인들에게 나의 판단이 맞는 건지 한 번씩 확인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여성분들 뿐만이 아니라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인데 9월 23일 양력 날짜가 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화운이 강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특출나게 두드러져 보이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갑진년은 여러 가지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상황이고요. 작은 것이 확대된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금이 없었던 분들은 이제 임신월에 들어와서 금 기운이 조금씩 살아나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조금 더 공격성을 갖추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8월 7일 입추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9월 7일 백로 직전까지의 약 한 달 동안에 임신월이라는 날이 들어왔습니다. 천간에는 임수라는 편재가 들어왔고 지지에는 원숭이 신금이 식신으로 들어왔습니다. 원숭이 신금 식신은 바로 이 글자 하나만으로도 신자진이라고 하는 이 수에너지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재성 운동이 되는 셈이죠. 재성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은 여기 도표를 보시면 반성이 굉장히 무력해지고 또 나머지 중에서 식상, 이 신금 하나만으로 인해서 금의 에너지인 식상이 굉장히 왕성해지는, 식상만 왕성해지는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신미월이 끝나고 임신월이 들어오면서 그만큼 음의 운동을 발생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추분이라고 하는 9월 23일에 들어오는 이 추분 전이기 때문에 병화가 힘이 없진 않아요. 하지만 병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건강하다고는 얘기하기가 힘들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이 양의 운동을 하고 여성분들이 음의 운동을 한다고 한다면 이 신자진 운동이 수의 운동, 즉 재성 운동으로 음의 에너지를 환경을 조성을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관성이 무력해지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불른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배우지 않았던 거, 내가 모르는 거, 새로 도전해야 하는 것들,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들, 이런 새로운 일들, 새로운 환경이 무토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달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이 관성이 무력해지니까 2세를 바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임신 소식이 들려온다거나 또는 건강 회복이 이루어진다거나 또 취업 소식이 들려온다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는 있겠지만 남편분들과의 관계는 조금 소원해질 수가 있어요. 감정 싸움이 일어난다거나 그러나 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성이 무력해지는 상황이 목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금의 에너지가 강해진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로감이 상당히 커지죠. 남녀노소 상관없이 피로감이 커지고 그리고 간의 역량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간염, 지방간,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높아지니까. 그리고 금전활동 같은 경우에는 흐름은 유리합니다. 그러나 투자는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매매를 통한 현금화를 시켜야 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매매운은 잘 안 될 확률이 높고요. 투자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유지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양력 8월에서 9월달 같은 경우는 9월 초까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기간이죠. 여름휴가도 끝났을 것이고 새로운 하반기를 위한 활동들이 펼쳐질 텐데 이 목의 에너지가 무력하다는 애는 목의 에너지가 무력하다는 것은 동쪽과 또 개수를 보시면 북쪽 에너지인데 그중에서 개수 정제에 해당하는 이 환경이 에너지가 사지 환경에 놓인다는 것은 나의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또 동쪽과 북쪽으로 가시는 것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잘 되는 일은 더더욱 경계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과 굉장히 사이가 급격하게 가까워지
떨어지거나 비즈니스 운에서도 갑자기 나에게 너무 호의적으로 베풀어준다거나 뭐 돈이 될 만한 일이 있으니까 투자를 해봐라 또는 믿는 일에 내가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쪽과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금전적인 손해 또는 내가 다칠 수 있는 일들도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거나 앞에서는 거만 말로 본인을 굉장히 친근하게 대하는데 뒤로는 이 무토일간 분들을 향한 좋지 않은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굉장히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현실과 조금 타협을 할 경우에는 이 신자진 애정사 덕분에 새로운 연인을 찾는다거나 또 결혼 진행을 현재 추진하셔야 되는 분들께는 희소식이 될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타협을 하시게 되면 애정운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회사를 옮기는 상황은 아주 좋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이 하반기에 좁은 전이지만 회사를 옮기는 부분은 아주 매끄럽다라고 볼 수 있고 주거지를 옮기는 이사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순조롭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노력해왔던 부분들이 결실, 결과를 얻게 되는 상황이고 제가 새로운 일이 이제 계속 환경으로 조성이 될 거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제 주거지 또는 회사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내가 가고자 하는 환경으로 본인을 이동시켜주는 달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한 달밖에 안 되는 기간이지만요. 그리고 재판 걸려있거나 재판을 진행하셔야 되는 분들, 송사가 지금 예비가 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토분들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습니다. 개인 운에 따라서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월을 빼고 계절을 빼고 말씀드리는 일간 위주의 정말 단식 운세 영상이기 때문에 제 영상은 너무 맹신하시지도 마시고요. 그냥 재미삼아서 아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 라고 참고삼아서 들어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무토분들은 조금 쉬어가셔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 음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과는 빨리빨리 드러나지만 아무래도 내가 믿고 너무 편하게 맡겨버리는 상황에서 속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금전은 고정적인 수익은 여러분들께 노력 없이 들어오는 수익들은 월급이나 또 어떤 활동이 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는 당연히 말라버립니다. 새로운 일로 자꾸 끌고 가기 때문에 내가 안 해봤던 일들 내가 움직여야만 되는 일들의 무토가 적임자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꾸 끌고 가요. 여기서 무토가 없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던 일을 남에게 결국 어거지로 맡겨놓고 나는 전혀 해보지 않은 일을 총대를 메고 나서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운 일에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놓이게 될 확률이 좀 높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음 백로절기 다가올 때까지 여러분들 힘차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글자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8월달은 8월 7일부터 입추라는 절기가 들어와서 9월 7일 백로 직전까지의 한 달입니다. 천간에는 임수라는 정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신금이라는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기토 입장에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달이고요. 이 지지에 있는 에너지가 바로 신자진 재성 수 에너지를 끌고 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선 식상과 이 재성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임수가 장생지 환경에 놓여 있고 그리고 식상 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하죠. 이 얘기는 금전이나 직업의 흐름에서 기토분들이 상당히 안정적이 되 예정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재성 에너지가 신자진 재성 운동으로 탄력을 받는다고 했었는데 바로 비즈니스 운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관에 대한 안성에 대한 목의 에너지는 상당히 무력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관제 구설 당연히 따라오겠죠. 자 이제 그래서 기토분들은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양력 8월달 한 달 동안은 머리 아픈 일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양력으로 9월 23일 아직 멀었잖아요. 병화의 에너지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글자로는 나온 게 없어요. 여기 있는 이 임신월에 있는 뭐 정재니 상관이 이렇게 드러난 글자로만 보시면 안 되는 게 이 속에 물론 지장간에서도 무토겁재 경제환경에 놓이죠. 임수정재 장생지 환경에 놓인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경금 상관이 아주 왕성한 걸록지 환경에 놓이죠. 이 세 가지 운동 중에서조차 병화의 글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사주는 계절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토 입장에서는 이 화의 에너지가 아직까지 화기운이 기토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기토는 반듯한 밭이란 말이에요. 정돈이 되어 있는데 병화의 이 열기가 병화의 이 에너지 온도가 아직까지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것은 머리에 지나친 화기가 어떤 두통 또는
40대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명현상 같은 것들이 자주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사한 사람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기 간사한 지인들, 물론 인간관계가 모두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작정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기치려고 접근하는 사람들, 부서를 끌고 오는 사람들,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관성에 대한 부분이 무력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또 관관 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하다 보니까 목의 에너지 관성이 무력해지죠. 물론 갑진년이라고 하는 1년의 큰 운에서는 지금 갑기합으로 기토가 상당히 많은 활동들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왕성해지겠지만 현관에 임수든 달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반갑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기토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평탄한 평균적인 흐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토에게 뭔가를 좀 해보려고 걸려라 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직장이든 사업이든 거래처든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만남이든, 그리고 재판이나 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은 유리해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기토가 오롯이 혼자서 싸워야 했다면 이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들어오는 흐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재판이나 소송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힘이 붙였던 분들은 이번 달 이제 드디어 유리해지는 흐름이 있고요. 이사를 피치 못하게 가셔야 되는 분들, 계약기간 만료가 걸렸다거나 본가로 들어가셔야 된다거나 직장 문제로 인해서 내가 급하게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양쪽이 모두 윈윈하는 관계가 되기가 어려워요. 이번 양력 8월 달 이 기간에 내가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한다면 한쪽만 웃게 되는 이사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운이 불리하다. 즉 천천히 느긋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이사운이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신자진 운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재성 운동을 하게 되는 이 흐름은 하반기에 이제 들어서서 기토분들에게 시간의 흐름을 느리게 만드는 작용을 또 일으킵니다. 그리고 회사를 옮기는 이지군의 경우에서는 정말 좋은 달이에요. 인정받을 수 있는 유리한 곳으로 갈 수 있고 동료보다는 윗사람의 덕을 볼 수 있는 회사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지에서 갑진년의 임신월이라는 것은 아래로는 신자진 운동을 끌고 와요. 신자진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기토에게 정체되어 있던 상반기를 이제 벗어날 수 있는 흐름으로 뚫어주는 의미가 있고요. 새로운 짝을 찾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자진의 흐름으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 중 여자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습관을 모른 채 연애가 성사가 될 수 있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여자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남자분들보다는 조금 더 여자분들의 리드하는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는 달이 이제 개유월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본능을 일깨우는 그런 연애운으로 갈 수가 있어요. 신자진 운동을 깨운다는 것은 어쨌든 주변이 어려워도, 주변이 장사가 잘 안 된다거나 주변에 매출이 저조하더라도 이번 양력 8월 달만큼은 기토분들이 좀 더 바빠지고 금전적으로 좀 더 풍요로운 달이 될 수 있고 심지어 급한 돈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내가 지금 급하게 지금 학비로 써야 한다거나 급하게 지금 집에 병원비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거나 또는 생각지도 못한 어딘가로부터 이 사용처에 대한 돈을 메꿔주는 수입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번 달은 수입이 들어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게 지원금이 될 수도 있고 어딘가의 공모전에 내가 기억도 나지 않는데 지원을 했던 것이 상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장학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장학금으로 대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꼭 밥을 먹고 싶었는데 그냥 밥 먹은 셈 치자, 이 돈을 좀 받아주세요 라면서 선물 같은 대체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수입들이 선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현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기회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토분들께는 좋은 것이 좀 더 많은 달이다. 흉한 것보다. 그리고 사기, 부설, 간사한 사람들,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들, 앞에서만 달콤한 말을 하면서 뒤에서는 기토들에 대한, 이 기토 일관들에 대한 헌담을 하고 다니거나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분들 조심하시라. 이렇게 조언을 좀 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차, 재미삼아서 영상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또 다른 글자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8월 7일 입추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9월 7일 백노 직전까지의 한 달입니다. 임신월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와고 지지에서는 비견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와서 경금 입장에서는 걸럭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일간 입장에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절을 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맞고 안 맞고에 너무 치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재미로 참고 삼아서 일간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구나
하라고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장 간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무토는 편인입니다.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죠. 또한 추분 전이기 때문에 병화의 힘이 아직까지는 있어요. 9월 23일쯤이 추분인데 이 추분 아직 오려면 멀었죠. 그래서 추분 전이라는 것은 이 병화의 힘이 아직 있다는 의미고 여기서 임수가 탄력을 받습니다. 식신 에너지입니다. 이 도표에도 나와 있지만 이 임수 식신이 바로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식신이 탄력을 받으면서 이 비겁의 에너지가 손상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왕성해 보이기는 하죠. 그러나 식신이 장생지 환경에 놓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금 비견이 바로 걸록지 환경에 놓이게 되죠. 이 글자 하나만 보고 임신월의 임수를 무시한 채 그냥 비겁이 왕성하니까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비겁이 왕성해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의미가 되고 경쟁이 심화된다는 의미가 되면서 아래로는 신자진의 이 생식 활동을 열어준다는 것이 되겠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고 다만 비즈니스 운으로 쓰신다면 기회가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될 것이고 고생문이 환히 열리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남녀 사이에서는 어떤 애정사가 좀 더 두드러지게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금전으로 보자면 이 신자진 운동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 오히려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식신장생으로 인해서 비겁이 손상이 된다는 의미는 새로운 일에 내가 돈도 없으면서 뭐 뛰어든다라는 의미가 돼요. 일을 버린다는 의미도 되겠네요. 어떤 새로운 일, 안 해봤던 것들, 배워서 해야 하는 일들, 새로운 사업, 사무실을 늘린다거나 매점을 2호점, 3호점 무리하게 확장을 한다거나 담보를 걸어서 무리한 대출을 신청을 해본다거나 신용카드를 무리하게 발급을 받는다거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이 경금 입장에서는 관성에 해당하는 이 화가 이제 점점점점 식어가니까 대인관계의 커뮤니케이션 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또는 대인간의 송사에 얽혀있는 분들도 불리할 수 있는 흐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금전은 상당히 중요하시죠. 아껴 쓰셔야 됩니다. 이번 양력 8월 임신월 때는 구설로 돈 나갈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구설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구설로 인해서 돈에 대한 소비, 지출할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달이에요. 또 사람이 많이 붐비는 시끄러운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큰 도로, 어떤 8차선 도로, 또 시장 여기를 아예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를 이 양력 8월 입추부터 9월 7일 백로 사이에는 혹시 지나가시거나 내가 그 장소에 있게 될 때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좀 주변을 살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조금 더 살펴보시라. 그리고 건강 같은 경우에는 혈압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화가 아직까지는 힘이 있지만 이 병화 말고 정화, 여러분들의 생명줄 정화가 이 수의 에너지가 여러분들 건강 수명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정화가 이제 완전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고 혈압 조심하셔야 되시고 마음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달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옮겨야 되는 분들 아직 때가 아니고 또 새로 옮기고 싶은 곳에서도 본인의 능력을 그렇게 높이 사주지를 않습니다. 욕심만 커지고 능력이 부족해지기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시려면 좀 더 기다리시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거주지 이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 이사가 성사가 될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아주 어렵게 이사가 되는 상황이니까 쉽게 가실 수 있는 달은 아니에요. 또 연애 같은 경우에는요. 새로운 분들과 관계가 시작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정작 연애 말고 다른 문제들이 많이 걸리게 되고 발목을 잡게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재판 같은 경우에는 비겁의 손상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불리한 흐름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재성이 굉장히 무력해지죠. 그리고 관인이 모두 불안합니다. 또한 상관 에너지가 이렇게 무력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사 재판에서는 증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흐름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식상이 특히 식신이 장생지 환경에 놓여진다는 것은 급해진다. 그리고 비겁이 손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임수가 천간에 뜬 달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강하지 못한 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꼭 전달하고 싶은 것들만 편집해서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글자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8월 임신월이 들어왔습니다. 정관에는 상관이,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왔어요. 양력으로 8월 7일 입추가 시작되어서 9월 7일 백로 직전까지의 한 달인데 아직은 9월 23일쯤에 들어오는 추분 직전이기 때문에 병화의 에너지가 아직은 관으로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는 조금 주춤하긴 주춤해요. 가장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비겁의 간섭입니다. 비겁은 금이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신금분들이 번아웃 증상이 좀 올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이 구질구질한 이 관계들, 이렇게 좀 힘이 들 수 있는 달인데요. 왜냐하면 임신월은 이 신금 입장에서 제왕지 환경에 놓이기도 하지만 이 지장 간의 운동을 또 여기서 빼놓을 수가 없겠죠. 무토는 정인 활동인데 조금 주춤합니다. 병지 환경에 놓이죠. 아, 이 정인이 이렇게 아직 힘이 떨어지기 전인데 임수가 임신월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원숭이 글자 속에 임수와 또 응을 해요. 응을 하는데 이게 상관이란 말이죠. 상관이 탄력을 받습니다. 상관 자체가 장생지 환경에 놓여요. 주변 사람들과 다투고 시비거리가 생기는 것은 지장간 중에서 겁재에 해당하는 경금이 걸록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빈도가 커지는데, 다투게 되고 시비거리가 생기게 되고 100% 여기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중에서 이번 상반기 이제 지나가시면서 신금일간 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리, 이별을 겪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죠.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이 계신다거나. 그런데 이 상관성의 탄력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일을 저지른, 무슨 일을 저지를까요? 주로 돈 문제겠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재성, 꼭 돈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 식상관을 보시면 상관이 탄력을 받고 식신 밥그릇이 지금 도움을 못 받아요. 그러면서 재성은 또 무력해 지죠. 재성이 무력해진다는 얘기는 돈 투자는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재투자할 일, 카드를 쓸 일, 목돈을 써야 되는 일들, 뭔가 이런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타로 마스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타로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로 카드가 있어야 되겠죠. 타로 카드 비싸요. 타로 카드를 내가 좀 몇 종류를 구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재투자를 하기 위한 거니까 지금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많이 사요. 사게 되는데 이게 또 이번 달에 돈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는 내가 계속 불안해, 또 대인관계에서 이 관성이 불안해진다는 뜻은 나의 독립 의지가 더 커진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이보다 상관성이 어쨌든 탄력을 받으니까 너무 일을 벌리지는 마시라. 초조해질 수 있거든요. 초조.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문제가 있는 매물인 줄 알면서도 신금분들이 덥석 무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함정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주변인들과의 관계, 기회, 돈과 관련된 계약과 관련된 이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조금 조심하시라. 이번 달 임신월에. 그렇다면 돈 관련해서 사고 조심하라는 얘기도 되겠죠. 돈 관련 사고 조심. 집 문제, 상가 계약. 왜냐하면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사고 수. 지금 임신월이잖아요. 이 임신월은 지지로 바꿔서 이야기를 드자면 돼지, 해. 이 신금은 천간으로 바꾸게 되면 바로 경금입니다. 경금, 신금, 임수. 지지로는 여기 임수에서는 해, 자, 축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글자들은 사고수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신유술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화를 가리키는 동쪽과 남쪽을 원리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24시간을 쓰시죠. 이번 임신월만큼은 아침, 새벽, 그러니까 새벽, 아침, 목화, 목화로 가는 타임라인의 경계 시간이에요. 아침과 새벽 시간을 항상 조심하시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 조심하시고, 이제 신유술로 가니까 지지의 이 흐름이, 신유술의 유는 여러분들의 일간인 이 신금과 통하는 글자예요. 조심하시라는 뜻이에요. 술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게 겁재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어쨌든 겁재거든요. 머리, 술과 머리를 조심하시라. 그리고 이 유는 현금 자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잠겨있는 알코올성이잖아요. 중독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떤 약, 치료용으로 쓰는 약이 여러분들의 제어 능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특히 핸들을 잡을 때 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상황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술, 머리, 중독, 그리고 아침과 새벽 시간 조심하시라. 이렇게 힌트 드렸고요. 그 다음
회사 옮기는 문제 아무래도 중요하죠. 여기서는 또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소개로 인해서 회사를 옮기는 부분은 이직이 유리한 흐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임신월. 그리고 주거지를 옮기는 부분 이사원이죠. 이사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집에서 가급적이면 안 가시는 게 좋은데 억지로 이동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못 가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못 가게 되는 일이 그러니까 불리한 거죠. 왜냐면 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사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 시비 구설로 인해서 다툴 수가 있어요. 돈과 관련된 어떤 날짜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말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대화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성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재판이나 송사가 걸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래도 겁제를 유리하게 쓰실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소송 이미 걸려있는 분들, 진행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또 좋아하는 분들과의 관계를 꿈꾸시는 연애운의 이 흐름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 내가 미련을 갖기 쉬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 임수는 치우쳐져 있는 글자고요. 그리고 현재 이 화와 이 목의 무력성으로 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기가 조금 어렵다는 뜻은 내가 성사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관계나 비현실적인 시선을 갖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내가 다른 곳을 보게 되는 연애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 임수 경금이 임수의 탄력을 받아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겁제의 운동성은 굉장히 왕성하지만 그 나머지 에너지들은 모두 불안하다. 떨어지거나 위축이 되거나 활동의 위축, 건강의 불안, 또 재성의 재분배, 또 대인관계에서는 시비구설로 인한 흉한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여러분들께 꼭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들만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글자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방송 드리는 내용은 절대 맹신하지 마시고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상황에 각자 재미삼아서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 8월 7일 입추부터 9월 7일 백로 직전까지 들어오는 한 달인데요. 임신월은 천간에는 비견이 그리고 지지로는 편인이 되는 원숭이 신금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임수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달입니다. 식상의 무력이 일단 가장 큰 특징으로 확인이 되고요. 식상뿐만이 아니라 재관이 모두 불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딱 하나 인성만이 아주 왕성한 달인데요. 주변 도움이 임수에게는 많아질 수 있는 달이에요. 왜냐하면 임수가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숨어있는 내 편이 많이 발견이 되는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장간 운동을 살펴보시자면 우선 무토라고 하는 이 편관이 경지 환경으로 무력해지기 때문에 본인을 괴롭히는 흐름이 어느 정도 주춤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괴롭지는 않다는 의미고요. 임수 비견 같은 경우에는 탄력을 좀 받습니다.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죠. 이게 도표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정금이라고 하는 이 편인이 바로 걸록지 환경에 놓이게 되죠. 이 지장간들의 운동을 보았을 때 식상이 재관과 함께 무력해지니까 아무래도 현금, 여러분들 바로 직전 달이 7월 달이었잖아요. 그때 카드를 많이 쓰신다거나 잔고를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과소비를 하시는 경우 투자라고 생각하셔서 일을 벌려놓은 것들 때문에 현금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답답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공부를 하신다거나 실제로 자격증을 내가 따기 위해서 도서관을 다닌다거나 학원을 다닌다 이런 시기로 쓰신다면 아주 괜찮은 달이에요. 왜냐하면 멀리 못 다니는 달이기도 하거든요. 활동에 굉장한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수분들 초기 또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세요. 내가 이거 안 가야 되겠다. 약속을 파기해야 되겠다. 어떤 민감한 초기 발동되거나 꿈자리가 좀 뒤숭숭하다거나 그렇다면 넘겨짚지 마시고 그냥 좀 미루세요. 이번 달은 후회하지 않을 후회할 만한 일을 드시면 안 되겠죠. 식상이 바로 동쪽입니다. 동서남북 중에서 동쪽인데 동쪽은 되도록 안 가신 게 좋아요. 좀 느낌이 별로다 그러면 무조건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동쪽으로 갔을 때 손해를 본다거나 다칠 수 있는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고 특히 번화가 시끄러운 거 큰 길가 여기는 안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멀리 못 다니실 수 있어요. 저는 뭐 이번 운세 보니까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외국도 많이 다니고요. 이번 양력 8월 달에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당연히 계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일감만 가지고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계절에 대한 부분 또 천간에 어떤 글자를 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아주 중요한 건강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인성이 금이 굉장히 왕성하잖아요. 그런데 이를 뒷받침해주는 이 수가 지금 보시면 비견은 장생이지만 겁재 개수 입장에서는 무력하단 말이에요. 얼굴에 대한 머리에 대한 혈액의 흐름이 당연히 멈추게 되고 혈압에 대한 지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림프, 면역계 이런 목의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다 보니까 얼굴, 머리 쪽 여기가 이제 부을 수 있어요. 팽창된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흐름이 원활해야 되는데 수목의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머리 위주로 좀 부을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임신월에서는 신자진에 이 운동을 합니다. 생식기 쪽으로 집중이 되는 수운이다 보니까 운동 자체가 생식기는 여러분들 하체잖아요. 하체로 피가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얼굴 쪽이 좀 부을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 금전흐름 같은 경우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번 달 정말 아끼셔야 돼요. 금전흐름 정말 아껴야 되고 검소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도 주변에 소문내시면 안 돼요. 아껴야 되고 감추셔야 됩니다. 드러내지 않아야 됩니다. 금전관리를 왜 신중하게 해야 되느냐. 투자라고 하는 것도 가격이 계속 내가 고가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고 무엇보다도 매매를 해서 현금을 만들어야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운도 좀 불리한 흐름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주변 사람도 조심하세요. 특히 가까운 가족, 배우자, 자식, 돈 뜯어가는 사람들. 이번 달 좀 활개를 칠 수 있습니다. 매매운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숨어있는 내 편이 오려면 본인이 그만큼 어려워져야 귀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평상시처럼 그냥 보통의 운인데 귀인이 들어오진 않아요. 내가 어려운 만큼 귀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달은 현금 흐름이 답답하다는 거. 그래서 그만큼 드러내지 마시고 바짝 엎드리셔야 된다는 거. 이제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이지군이죠.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흐름이 괜찮아요. 노력 많이 하실수록 공이 많이 들어갈수록 시험은 합격운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승진 같은 경우에도 운이 있습니다. 이번 달 개인에 따라서 본인을 끌어다 줄 수 있는 회사 이런 회사가 나에게 오는 달이거든요. 그동안 좀 영세한 규모를 다녔다 혹은 큰 곳을 다녔지만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올해 마지막 이지군일 수도 있어요. 이 인성이 굉장히 왕성하잖아요. 인성만 왕성해요. 윗사람이 나를 끌어다 줄 수 있는 더군다나 편관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 무토 편관이 병지 환경에 놓여서 비실비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을 끌어다 줄 수 있는 리드해 줄 수 있는 회사로 내가 갈 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재판 소송이 걸려있는 분들 혹은 진행 예정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숨어있는 내 편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되도록 화해하시거나 협의를 하시는 것이 본인에게는 좀 더 유리한 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연애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좀 더 희생하고 양보하는 운이에요. 이게 신자진 수운이 생식 기능을 열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남자분들께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노력과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연애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연애운 결과 자체는 본인이 뭐 재회를 바란다거나 또 이 사람과 꼭 맺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 다음에 연애로 발전할 수 있는 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상당히 소모가 되고 본인의 현금을 많이 잡아먹는 연애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꼭 전달드리고 싶은 이야기들만 담으려고 제가 편집을 좀 신경 썼고요. 저는 또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수일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이라고 하는 큰 운에서 양력 8월달 임신월이 들어왔는데 현관에는 임수라는 겁재가 지지에서는 정인이라는 신금이 들어왔습니다. 개수 입장에서는 사지 환경에 놓이는 상황인데요. 지지 안에서 세 가지 글자가 운동을 하고 있죠. 바로 무토, 정관, 또 임수, 겁재, 경금, 정인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정관이 불안하게도 임신월이라는 이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 얘기는 어떤 특정 조직이나 보호를 받고 있는 소속에서 내가 나올 일이 좀 힘들어진다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임수라고 하는 이 겁재성이 바로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위에 도표를 보시고 판단을 하셔도 되십니다. 무토는 지금 말씀드렸고 겁재, 임수 같은 경우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된다면 재성, 즉 활동성에 대한 이 에너지들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가질 일들이 있다. 또 금전적인, 경제적인 이득이나 기회들도 고스란히 본인의 몫으로 챙기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이 정인이 보시는 바와 같이 왕성하죠. 식재를 방해합니다. 식재를 방해하게 된다면 인성이 커진다는 뜻도 이번 달은 좀 참아야 하는 일이 많겠죠. 주변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추분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따로 있어요. 이제 9월 23일쯤에 추분이라고 해서 진짜 추워지는 가을이 들어옵니다. 양력 8월 7일 입추부터 9월 7일 백로 이전까지의 기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병화의 에너지가 그래도 좀 남아 있어요. 반면 재관에 대한 이 목화의 에너지가 이제 서서히 불안해지고 있는 시점이죠. 직업이 학문과 인연이 있는 분들이라면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일반 직업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상 목의 에너지가 무력해지니까 힘이 겨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건강적으로는 이 목의 에너지가 더 떨어지니까 임신을 들어서 불안한 것이 예상이 되고 또 병원 출입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이제 크게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 가시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인수에 해당하는 이 금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탄력을 받게 되니까 어떤 부동산, 임대역 또는 문서상의 계약을 해야 되는 일들이 빈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모두 다 들어오는 족족 내가 사인하고 도장 찍고 입출금이 생기면서 다 이득으로 들어오냐 그건 또 아니에요. 실제로 계약할 일들은 내가 취직을 한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우리 연봉 계약서에 사인하잖아요. 이런 계약 관계 때문에 내가 곤란해지는 일들도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이제 이 인수가 높아지니까 관설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의 에너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에서는 다소 섭섭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내 기회를 뺏기거나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식이 있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상에 대한 에너지가 바로 목의 에너지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무력해지죠. 갑진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어머니의 어떤 입지에 대한 배려를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직장인분들은 이제 이 토의 에너지가 직장에서 약해지다 보니까 입지가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렇게 이제 불안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전운 같은 경우에는 8월 초반에서 중반까지가 실적이 오르고 또 매출이 오르는 좋은 일들이 먼저 들어오고 그 뒤에 매출이 떨어진 일들이 연달아서 들어오고요. 회사를 옮기는 상황 같은 경우는 이직운이죠. 잘 맞는 회사로 이동을 하시게 될 건데 회의가 맞아서 옮기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인간관계 힘든 상황 때문에 내가 더 잘 맞는 인간관계를 찾아서 가는 이동이 될 것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지환경이잖아요. 개수 입장에서 사지환경이고 관성에 대한 부분이 무력해지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이유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돼요. 또 주거지에 대한 이동 양력 8월 달이면 굉장히 덥습니다. 저 8월 달에 이사를 해봤는데 두 번 다시 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집에 어떤 일이 있어서 하자라던가 어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전세 사기라던가 이사를 급하게 하셔야 되는 분들 개소일간 분들 중에서 돈 문제로 제때 이사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사는 좀 다소 불리합니다. 금전적인 이 재성이 불리하다 보니까 금전운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미루시게 될 확률이 높아요. 재판에 관련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인 분들 송사죠. 이 송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연되고 지체되고 오류되고 결론길 같은 계속 늘어지는 일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애운, 결혼이나 연애를 지금 큰 이슈로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심하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내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도 뺏길 수 있고 신중하셔야 되시고 결정이 쉽지 않은 달입니다. 결혼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현명한 생각이 잘 안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 건강도 말씀드릴 건데 건강 같은 경우는 목의 에너지가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특히 혈액순환 쪽이 순환기 계통 쪽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상체가 아니라 하체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개수일간의 근원에 해당하는 금의 이 부분이 금생수를 하기는 하지만 임신월은 아직까지 그렇게 금이 엄청 강하진 않아요. 봉기에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목의 이 상황이 갑진년의 갑목의 이슈잖아요. 근데 갑진년의 이 갑목의 이 순환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이제 임신월에서 끊겨요. 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체, 다리, 허리 아래로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각종 염증이라든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개수일간분들 대체적으로 양력 8월 달에 사기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내 마음이 동해서 움직여서 나서서 돕지 마세요. 이거는 굉장히 나쁜 오지랖이고 임신월이잖아요. 임수겁재입니다. 이 겁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어찌됐든 재성에 대한 타격이 생기고 손해볼 일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걸 누르셔야 됩니다. 사기 조심하시라는 거 마지막에 강조드렸고요. 좀 중요한 내용만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내용보다는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하는 내용들, 중요한 것들만 담으려고 했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글자에서,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